안녕하세요. 섹소폰 마상님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이제 기술들을 좀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궁금하신 것들이, 기본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습들은 잘 되고 계시죠? 네, 계속 제가 잔소리를 해야 연습들을 하시니까, 혹시나 까먹지 않으셨는지, 교재에 있는 대로 롱톤, 호흡이 끝까지, 몸 부르르 떨 때까지 롱톤 하시는 거, 그 전에 반드시 마우스피스 깨무시는 힘을 빼셔야 되죠. 그다음에 롱톤 하시고, 그다음에 발박자 구르면서 스케일 하시고, 도레미파 솔라시도 1, 2, 3, 4연음 교재에 있는 거, 요세 가지 기본적으로 연습을 하고 계셔야 제가 정규 레슨을 했을 때 목에 힘이 빠졌 입에 힘이 빠졌으니 목에다 힘을 주는 연습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에 압이 차고 일정적인 압력이 나와줘야지만 저희가 비브라토를 한다든가 입술을 가지고 테크닉들을 비브라토, 뭐 밴딩, 드롭, 스쿱, 뭐 칼톤도 이게 다 여기서 입술에서 하는 연습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연습을 하시려면 충분히 미리 연습들을 하고 계셔야지 갑자기 요 땅에서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잔소리 드리는 거는 충분히 그렇게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질문 제일 많이 하시고 질문이 조금 꼭 답변을 드리고 가셔야 될것 같은 게, 라이브 수업 때도 말씀을 했지만 호흡이 짧게 끊어지고 양볼이 부풀러 오른다는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부풀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예, 이거는 당연히 부풀면 안 되죠. 지금 이제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연주자는 디지 길레스피라는 트럼펫 연주자입니다. 이 사람은 보시면 기본적으로 네, 이렇게 볼이 정상처럼 보였다가도 볼이 이렇게 부푸는 걸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정상인 분들도 볼을 부풀리다 보면 저렇게 늘어나서 저렇게 커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놀랍죠? 네, 볼이 그냥 뭐 엄청나게 부푸는 걸알수 있어요. 물론 저건 트럼펫이니까 더 우리보다 압력이 더 세게 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이 터졌다 그러죠. 점점 요만큼 부풀어지던 게 점점 많이 부풀어져서 저렇게 되는 건데,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세게 부시게 되면. 그러니까 입을 저희는 부풀리지 않으셔야 되는데, 그냥 너도 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팬립을 사용하기 위해서 턱이 내려가면 생긴 공간이, 입술이 얇으면 이렇게 살짝 나오는 것 같이 되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입이 벌어져 나오는 거라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입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자, 왜안 되냐 하면, 저희가 이빨에 힘을 빼야 좋은 소리를 낼수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앙부셔라고 했어요. 뭐 결론적으로 뭐 이것만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런 파퓰러 톤을 쓰려면 이런 앙부셔를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엄지를 마우스피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아랫입술 마시고 싱글립 혹은 더블립 마시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볼을 한번 잔뜩 부풀려 볼 거예요. 입으로 바람을 뺀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러면 볼에 바람을 빼려고 불면 불수록 어디에 힘이 들어갈까요? 이거 입안 놓치려고 여기 이빨 두개 혹은 세개 여기가 힘이 꽉 들어가죠. 이거 안 놓치려니까. 그래서 볼이 부푸시면 더 깨물게 됩니다. 아랫니를 보통 때보다 더 많이 깨물게 돼요. 순환 호흡은 어쩔 수 없이 볼을 부풀려서 그 짜내는 힘으로 연주를, 소리를 내야 되니까 순환 호흡을 어쩔 수 없이 물어주는 수밖에 없고, 볼도 부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순환 호흡을 할게 아니라면 볼을 절대 부풀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요거 어려우신 것 같지만 사실은 마우스피스를 무시고, 자, 누구 웃겼어. 웃어보세요. 볼을 부풀리는 걸, 이렇게 되던 걸 웃으면, 웃는다고 생각하시죠. 옆으로 입꼬리를 당겨서 옆으로 보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물론 싱글립은 그렇게 하는 것도 맞고, 옆으로 당기는 것도 맞는데요. 우리가 당기려고 그러면 잘 되던 것도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우리가 평상시 때 하던 모션을 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웃어보시면,
볼을 부풀리고 싶어도 부풀러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색소폰 부는 거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웃는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거울을 좀 보시고 롱톤 하실 때만 거울 좀 보시면서 조금 이렇게 한 달 정도만 혹은 뭐 한 짧게는 일주일이면도 되니까요. 요 습관만 고쳐지면 되는 거라서 거울 앞에 보시면서 웃으면서 바람 부신다 생각하시고 롱톤 하실 때만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볼 부풀리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호흡이 짧게 끊기는 거. 호흡이 짧게 끊기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좋지 않은 안구셔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람을 불 때 마우스피스에다가 10이라는 10개라는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안에다가. 그러면 얘가 리드가 10개의 소리가 떨어서 에너지로 변해야 되잖아요. 바람이 소리로 변한다는 게 10개가 다 변해야 돼요. 최소 아니면 9개라도. 그래야 내가 1, 2, 3, 4, 5, 6, 7, 8, 9, 10 하고 숨을 부는 길게 불 수가 있는데 바람이 먼저 빠지니까 소리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처음에 통이 안 하시는 분들이 이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벌써 숨이 후 하면서 반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숨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텅잉 하시라는 이유도 혀를 눌렀다가 바로 놔주니까 바람 소리가 새는 걸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영상에도 많이 했지만 이런 거 연주하지 마시라고 그러는 게 호흡이 뭐 기셔서 남으시면 뭐 상관없겠지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텅잉을 하셔가지고 바람을 다 소리로 만드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바람으로 소리를 만드는 것도 안부셔가 잘 안 돼 있으면 특히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팬립을 많이 말씀드리니까 여기 근육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도 다 팬립을 하려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팬립을 하려고 막 그러시는데 6개월 미만은 팬립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해도 숨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버티고 있어서 리드를 눌러줘서 바람이 새는 걸, 바람 소리가 새는 거를 좀 잡아줄 수 있으면 좀 길어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바람이 새버리니까 그런 거거든요. 특히, 우리가 이제 비브라토 연습, 제가 이제 연습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비브라토 하는 연습도 처음에 입술이 못 버티고 있으면, 이가, 아랫니가 내려갔다 오잖아요. 그때 바람이, 버텨줘야 되는데, 입술이 못 버티면, 이렇게 바람으로 새버려요. 내려갔다 올라올 때.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손실이 있겠죠. 그러니까 호흡이 짧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앙부셔를 조금 싱글립을 좀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팬립으로 오시는 게 좋고 팬립이 오신 다음엔 적응하는 동안은 호흡이 짧게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숨을 다 소리를 못 쓰니까요. 그래서 롱톤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롱톤이 중요한 거예요. 롱톤 하는데 어떻게 해요? 몸이 마지막 부르르 떨릴 때까지. 자, 롱톤 할까? 내가 큰 소리로 불 거야. 자, 엄청 큰 소리로 끝까지 불 거야. 자, 어떻게 됐어요? 보셨어요? 숨이 얼마 안 남아 있으니까 이게 숨을 마지막까지 빼내려고 목도 막 엄청나게 수축을 하고 뭐 배도 엄청나게 짜내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엄청나게 큰 압력이 발생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고음을 내는 에너지로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처음에 뭐 3초 가던 바람도 길어질수록 4초 가고 5초 가고 10초 가고 왜 그럴까요? 잃어버리던 음을 롱톤을 통해서 힘을 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큰 소리로 롱톤 하시면 호흡 짧으신 분들은 늘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호흡이 짧다고 호흡을 늘리는 무슨 체조를 다니신다든가 무슨 뭐 스트레칭을 뭐 하신다든가 무슨 어디 가서 뭐 호흡만 하시는 그냥 그건 거기서 그냥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냥 저희는 색소폰 부는 거니까 색소폰 불어서 호흡을 연장시키시려면 롱톤 하시면 됩니다. 롱톤 크게 부족하다 싶으면 하루에 한 20분, 30분 정도 아니면 음당 3번씩 전체 음 다 갔다 오시는데 마지막 이 부르르 떨리는 1초 때문에 한다 생각하시면 나중에 우리가 목 쓰는 목에서 기관 압력을 쓰는 이 기관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드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이렇게
힘들어하실 필요 없습니다. 연습은 다 있어요. 저한테 주시면 댓글을 주시거나 뭐 주시면 제가 다 반드시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오늘 말씀하셨던 거는 호흡이 짧게 끊기는 거는 롱톤을 연습하시면 된다. 그리고 그 롱톤을 통해서 입술의 앙부셔에서 흐르고 있는 소리로 못 만드는 바람을 잡아주고 폐활량을 늘려 호흡량을 늘려준다. 요거고요. 그리고 폐활량은 뭐 늘어나질 않습니다. 뭐 사람마다 거의 다 비슷한 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 길게 부는 건 그 사람 롱톤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앙부셔가 좋아서 바람을 손실이 없는 거예요. 음을 불어내면 그게 다 소리로 변하기 때문인 겁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우리가 엄청나게 무슨 수영을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안 하시는 분들보다 좋겠지만 심폐기능이 좋아지니까. 근데 폐활량이 뭐 폐가 더 커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만이 아니라 자괴감 갖지 마시고 열심히 연습하시면 다 된다는 거. 그리고 양볼이 부푸는 거는 웃으시면 된다는 거. 웃으면 연주하는 모양도 예뻐요.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하나 오늘 해결해 드렸고요.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람까지 하시고 월화수목금토 일주일에 5번 수업 나갑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이나 목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 수업 있으니까요.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또 레슨도 받으시고 궁금한 것도 해결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색소폰 마상용이었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